그럼 각 지역별로 후보들 간 격차는 어떨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삼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로 조사됐습니다. 1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 후보가 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인 중성동 갑에선 여야 후보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3% 지지율을 얻어 27% 지지율을 보인 윤희숙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33%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서울 3개 지역의 특징은 중도층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유권자에 대해서 서울 종로의 곽상원 후보는 최재형 후보의 46대 28로 앞섰고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는 윤희숙 후보의 41대 21로 앞섰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가 앞선 서울 동작 을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점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기 남양주 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 47%,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는 30% 지지율을 보였고 광주 광산을에선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에 44%포인트 격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열흘 뒤인 다음 달 4일부터는 새로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